함께 하시는 우리 동지님들에게 제가 큰 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큰 절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 한 번 더 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전시를 하였고 또한 이번에 달력까지 준비해서 우리 동지님들이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5년의 옥중추쟁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 정말 제 먹고 마시는 것만 연역을 했을 텐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게 해주셔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 우리 제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때로는 매를 들을 때도 있고 또한 훈계를 할 때도 있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몸소 저희들을 국민들을 이 나라가 어디로 향해가고 있고 어떠한 형태로 가 있는 것을 몸소 보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막상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해보니까 굉장히 떨리고 힘들어요. 잘못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번 아니면 2번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날마다 공중파에서 우리를 바보 돼지로 아는지 맨날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아스팔트 5년차 또한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1번, 2번만 찍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렇게 날마다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날마다 외쳤는데 어찌하여 여론조사와 방송에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도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KBS, MBC, SBS 빨리 이 사실을 알리거라. 그리하여서 역사의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기를 한번 기회를 주겠다. 또한 윤석열 아니 어떻게 검찰총장이 될 때까지 그 단계를 한순간에 뛰어올라온 그 수재가 어찌하여 우리 정말 이제 단일화 토론을 해서 단일화로 해야 되는 많은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단일화에 응하지 않느냐. 윤석열은 듣거라. 당장 단일화에 응하거라.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하던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는 어느 장소 어디에도 불문하고 너네들이 정해주는 곳에 우리가 갈 테니까 윤석열 그 덩치도 크고 아는 거 많고 도와주는 사람 많잖아. 우리 점 보는 그분들 윤석열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과연 되고 싶다면 우파 단일화가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이왕 대통령 선거 나왔는데 그냥 뭐 어디 누구 들러리 쓰러 나왔냐? 윤석열 당장 단일화에 응하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등치도 크고 가진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무엇이 들어오냐? 당장 내일까지 연락하란다. 단일화가 너도 살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다. 잊지 마라 윤석열. 감사합니다.